안녕하세요. 저는 에머슨 아이솔레이션 밸브 사업부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호 대리입니다. 아이솔레이션 밸브는 한국말로 격리 밸브라고 하는데 각 배관의 밸브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밸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브는 온도, 압력, 유량, 유체 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에 맞게 밸브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에머슨에는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종류의 밸브를 보유 중이며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 빠른 대응력, 고객 지향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높은 마켓 시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의 사업부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술 영업이라는 직무가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예,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에머슨 이민호 대리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삼성중공업 LNG선 내척 추가 수주 됐던데, 혹시 PR 발행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예. 아, 예. 그리고 혹시 AVL 리스트에 이제 저희 밸브 말고 또 다른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프로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저희 신규 프로젝트 건 관련해서 제가 스펙 리뷰를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6.7항의 테스트 관련해서 API6D로 리카이먼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버터플라이 밸브에 맞게 API58로 내비게이션할 예정이고, 그리고 11.1항의 위트니스 인스펙션 관련해서는 명확한 스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업에서 고객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제 다름이 아니라, 제 최근에 그 전산으로 신규 프로젝트 건 관련해서 전산 입찰을 완료했는데, 혹시 견적서 금액을 확인해 보셨는가요? 네, 견적을 확인했는데, 지금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비싸게 들어왔네요. 아,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소재 금액이 좀 많이 최근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브론즈 금액이 좀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이 견적에 반영되면서 금액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을 좀 초과한 상태이고 지금 저희도 좀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예. 예. 거기에 비해서 예 경쟁사 금액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고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이니. 어. 아, 예. 저번에 보고 드렸던 거. 저 삼성 LNG 추가 내척 수주 거. 예. 지금 다행히 저희 발주서. 봤어? 예. 봤습니다. 그 사실 이제 금액 때문에 경쟁업체하고 좀 많은 경합을 벌였었는데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저희 품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대응력들을 감안해서 저희 거를 쓰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오늘 발주서 접수했습니다. 예. 고생했어. 아, 예. 아닙니다. 그래도 발주를 봤어도 변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PR 검토 후 TR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TSP 자료 준비해서 내부적 DOS 승인 절차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고생했어. 예, 고생했습니다. 네, 직무 촬영을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요? 예, 짧게나마 기술 영업이란 직무에 대해 소개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영업은 제품의 숙련도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한 직무인 만큼 학창시절에 많은 경험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업은 수주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짜릿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직무이기도 합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지금은 많이 힘들고 고달프시겠지만 미래의 에머슨 직원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